있어요. 부장님한테도. 주소 대보세요. 혼자 살아요 여기서? 네. 응? 네. 너무 편해요. 편해. 혼자 사니까 없이 다 됐습니다. 아,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엄마. 어? 사는 게 고력이 많았어. 그지? 네.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. 성씨 뭐요? 이름은? 나이. 사주가 무척이나 높아요. 4월 초파일이야. 어? 마음이 무척이나 착잡하고 없나. 어?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았어? 어? 눈물의 반으로. 그래서 무살림도 많이 찾아뵙고 그래요. 왜 이렇게만 인간 때문에 찌들고, 어? 여러 가지로 엄마가 지금, 응? 사람이 어디다가 의지할 데가 없어. 네. 어? 살아, 태어날 때는 그래도 부모 복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. 네. 부모가 둘이야? 당신? 아니, 이제 아버지 혼자인데 여자들을 좀 첫째. 부모를 둘을 둔 거 아니야? 예, 그러니까. 예, 예. 부모님께서 큰 거 아니야? 예. 그쵸? 예. 아버지 아들 얻으려고. 뭐 엄마 본처 많은 본처 소수. 옛말에 네. 그런 말이 있죠.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. 우리 씨 언니도 어 살아온 거 구구말리 누구한테 말하겠냐. 어? 여태까지 이 나이 먹도록 만고 풍상을 다 겪었어. 근데 지금 나한테 찾아온 이유는 어 언니 인간 때문에 왔다 그러셔 신에서. 네. 맞아요 안 맞아요. 네. 응. 네. 자식이 몇이에요? 자식이 아들 둘이요. 본신랑이랑 이혼했죠? 네. 어? 그러니까 이혼한 지 얼마나 됐어? 20년? 20년. 네. 이미 연락도 안 하고 살아? 연락도 안 해요.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래서 이거 남편 살았는지 자식이 어떻게 이제 결혼할 때 됐는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애들도 연락 안 해요? 아니에요. 나한테 지금 이 대주가 네. 대주가 살아있는지 궁금하다 이거 아니에요? 네. 아빠 사주 줘봐. 아빠 살아있어.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 네. 아빠가 살아있을 때 엄마하고 살 때 아빠가 살아온 게 깔끔하지 못했잖아. 아빠 그런 데도 갔다 왔죠? 예. 응? 예. 아빠가 자기 분신을 어디다 들어놓지 않아. 응? 그래서 그런 거고 살아는 있어 아빠가. 살아는 있어요? 살아는 있는데 이 나이 먹도록 여태까지 응? 연락도 안 하고 자식이 다 예우 때가 됐는데도 연락을 안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. 어? 무슨 문제가 있어요? 어디 갇혀 있는 걸로 보여? 응? 어디에 지금 갇혀 있는 걸로 이 무당이 보이는데 신령님도 지금 응? 골방 같은 데 갇혀 있는 걸로 보여요. 어두운 건공. 응?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잊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수일 내 단기간 내 이 사람을 찾을 수는 없어. 어, 스스로 이 사람이 뭐 아들한테 연락을 하든 아빠가 엄마를 찾아오든 어떻게 해서 어찌됐든 뭐 가족 친지들은 좀 연락은 될 거 아니야. 애들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연락이 다 닿기만을 바라야 되는데 지금 신령님께서는 수일 내로 단기간에 몇 년 안에 연락 닿는 걸로는 안 보여요. 허나 엄마가 생일 마감이 될 때까지는 그 안에는 연락이 될 걸로 보여. 엄마 마음이 많이 힘들 거예요. 네, 힘들어요. 힘들 건데 어찌됐든
아빠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지금 또 아빠 분신이 아빠가 뭐 재가를 해서 딴 여자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. 근데 직업적으로 아빠가 뭔가가 좀 구리게 들어와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며느리한테 보여주는 것도 엄마 흉이야. 책 잡히는 거고 아들 안 산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. 그러니까 아빠들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요. 네네. 그냥 엄마 혼자서 큰일 치르세요. 그게 엄마한테 더 나을 것 같아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예, 예. 그리고 또 아들한테도 엄마가 당부를 해. 네. 괜히 마음이 승승승승하고 지도 이제 장가를 가려고 어른이 돼서 부모자가 되고 이제 가정을 이룰래니까 별의별 생각 들겠죠. 못나도 엄마하고는 또 달리 못나도 부모 잘나도 그렇죠. 부모잖아.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아들이 있을 거야. 그래서 더 하는데 이 아들도 내가 봤을 때는 엄마를 보아하니 아들이 되게 묵직해. 엄마가 오복 중에 남편복은 없고 부모복도 엄마가 일찌감치 가슴에 한도 많은 여자야. 그러나 자식복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희망을 걸고요. 그냥 큰일 잘 치르시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빠를 억지로 찾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건 분명해요. 돌아가신 걸로 보이면 우리가 이 무당 눈에는 까맣게 보입니다. 근데 아빠가 좋지는 않아. 지금 내가 봤을 때 병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아. 이제 나이가 뭐 바라보고 사는데 뭐 건강할 수 있겠어? 아무래도 그러니까 살아온 게 뭐 이 사람 사주를 보니 아빠 사주도 보니 이거 스님 사주지 이 고독한 사주인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있어.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알았죠? 아유 노사님 이렇게 속 시원하게 넘어갑니다. 그래요. 올해 엄마 몸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엄마도 건강하지 못해. 큰일에 잔치치르고 사람이 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내 몸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주방살 잘 맞지 않게끔 엄마가 일처리 잘하고요. 아들하고 아빠하고 얘기는 조금 잘 매듭을 쳐서 거기에 좀 희노애락 갖지 마시고 정리를 좀 잘해서 큰일 잘 처리해서 장가 잘 보내세요. 아셨죠? 아유, 감사합니다.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찾아뵐게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